내가 만든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EFS 파일 시스템 암호화는 암호화된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파일 및 폴더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암호화 파일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암호화는 사용자가 아니면 해당되는 파일 및 폴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암호화할 폴더나 파일의 속성을 엽니다. 속성 창이 열리면 고급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에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폴더 내부에 포함된 파일까지 암호화하기 위해 이 폴더 하위 폴더 및 파일의 변경 사항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암호화 특성이 적용됩니다. EFS 파일 암호화 키를 백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폴더나 파일을 암호화하면 곧바로 우측 하단에 파일 암호화 키 백업 알림 풍선이 나타납니다. 작업 표시 줄 우측 하단에 파일 암호화 키 백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일 시스템 암호화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백업을 클릭합니다. 파일 암호화에 사용한 인증서를 내보내는 마법사가 시작되면 다음을 누릅니다. 파일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다음을 누르세요. 그리고 암호를 체크해서 이에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사용하게 되므로 꼭 메모해두세요. 파일 암호화 키는 인증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인증서가 저장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해준 뒤 저장을 누릅니다. 인증서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저장된 인증서 파일은 꼭 메일, USB 등의 2중, 3중으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증서가 없어서 파일이나 폴더를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호화된 폴더와 파일은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시험 삼아 암호화된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을 암호화한 본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열립니다. 문서와 사진 모두 잘 열립니다. 같은 PC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파일을 살펴보면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로 접근해도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파일과 폴더 목록만 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인 파일 암호화 키를 가져와서 액세스 권한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하려면 이전에 만들어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파일 암호화 키에서 단축 메뉴를 열어 PFS 설치를 수행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내가 가져올 인증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인증서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인증서를 가져올 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해줍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눌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정상적으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설치했는데도 파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음에 암호화했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인증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10 홈 에디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홈 에디션에서 파일의 고급 특성에 들어가면 암호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로 이상의 에디션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크몬드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